야, 뭐 먹을래? 나? 해물찜. 안녕하세요, 수창이TV입니다. 오늘 맛있게 먹을 음식은 권태현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매운 해물찜인데, 저는 청양고추와 청양고추를 조금 더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청양고추 가루와 청양고추를 넣었는데 상당히 매운맛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맵지 않아서 캡사이신을 조금 넣겠습니다. 이렇게. 이게 좀 매운맛이네. 꽃게가 철이 아닌지 꽃게 살이 별로 없네요. 아쉽습니다. 고니. 한 숟가락에 낙지. 미더덕을 다 드시는 분이 있고 다안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저는 다안 먹는 사람입니다. 미더덕에 있는 국물만 쪽 빨아 먹는 사람입니다. 자, 미더덕. 해물은 거의 다 먹었으니까 콩나물 조금 걷어내고 볶음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. 김치를 올려서. 진짜 맛있다, 진짜. 해물찜과 볶음밥 다 먹었는데 볶음밥은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을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선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
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해물찜 잘 먹었습니다.